안녕하세요. 김미혜의 공연과 사랑에 빠지다 김미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곳에 왜 왔을까요? 바로 로맨스 강탈 연극 연애는 괴로워를 보러 이곳 정보 소극장에 왔습니다. 정보 소극장은요, 해화역 1번 출구에서 낙산공원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짜잔! 오늘도 분장실 빠질 수 없겠죠? 과연 연애는 괴로워 분장실은 어떤 모습일지 들어가 보실까요? 이곳이 바로 연애는 괴로워 분장실입니다. 네, 분장실 모습을 한번 보시죠. 네. 도대체 왜 연애가 괴로울까요? 잠시 후에 그 이유를 한번 만나보시죠. 그럼 연극 끝나고 다시 만나요. 네! 여기는 가대교 30중 추돌사건 현장입니다! 제 앞에 보이신 것처럼 아비 교환상이 당시 끔찍했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끔찍해요! 놀랬죠? 우리 얘기 몇 짤? 24짤! 여기까지 로맨스 강탈 연극 연애는 괴로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애는 괴로워에서 김시연 역을 맡고 있는 배우 변나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저희 문화뉴스 독자분들께 연극 연애는 괴로워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연애는 괴로워는요. 헤어진 연인이 병실에서 사고로 만나게 되는데요. 여자인 제가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조금 더 희화시키기 위한 남자의 좀 약간 고군분투하는 그런 상황을 연극으로 담아낸 거거든요. 좀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여서 가볍게 보시기 좋은 연극이에요. 네, 기억 상실증에 걸렸는데 네. 전 남자친구를 만났다 병실에서. 네. 그렇군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여러분 궁금하시다면 꼭 보러 오시기 바랍니다. 김시연이라는 역을 맡았다고 했는데 네. 어떤 인물인가요? 김시연 역은 연애는 괴로워에서 보통 A 여자들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똑부러지게 누 어떻다라고 말은 못 드리겠고요. 좀 매력 있으면서 사랑을 받기를 좀 갈구하는 기본적인 여자들과 똑같은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의 흔한 여성, 그렇죠. 흔한 나타내는 네. 대표적인 여성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요. 일단 연애는 괴로워. 제목이 연애가 괴롭다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연애는 즐거워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떻게 즐겁게 연애를 할 수 있는지 팁 하나만 알려주시겠어요? 팁이라고 한다면 저 같은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배려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배려. 제일 즐겁게 연애할 수 있는 거는 서로 배려하는 마음만 가진다면 충분히 괴롭지 않게 연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연애를 즐겁게 하려면 배려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네, 연극 연애는 괴로워만이 가지는 매력이 있을까요? 저희 매력이 있다면 일단 아무래도 현실적인 거랑 공감. 어떤 연극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아주 현실성과 공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연극이기 때문에 정말 재밌게 보실 수가 있어요. 네, 현실적인 면 그리고 공감. 어쩐지 관객분들이 다 알고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에이. 호응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왜 저래? 약간 이런 거죠. 네, 정말 현실적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영화 연극을 통해서 관객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저희 공연을 통해서요? 네네, 이 연극을 통해서.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남녀의 심리이기 때문에 남자는 이렇다, 여자는 이렇다 이런 걸 아무래도 많이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좀 다들 연애가 괴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그런 걸 전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연애를 괴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행착오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시는 거다. 그렇죠. 남녀의 심리를 다룬 거니까. 네, 남녀의 심리를 다루고 있어서 이 관객분들에게 좀 연애를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저희가 네. 이제 되게 좋을 때가 관객분들이 네. 나가시면서 더 돈독해졌다고 많이 후기를 남겨주세요. 네. 이랬구나 저랬구나 하면서 네. 그런 거 보면 아무래도 저희가 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잘 전달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죠. 네, 그래요. 관객분들이 또 나가시면서 뭐 연인과의 사이가 더 돈독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나 봐요. 네, 후기로도 아무래도 그런 게 올라오기도 하고 하니까. 네, 애인이 생긴다면 꼭 함께 보러 와야겠네요. 아, 그럼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문화뉴스 독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저희 공연이 이제 오픈런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인분들, 그리고 많은 솔로분들, 그리고 이제 저희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도 이런 시행착오들이 다 있고 연애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어느 분들이 보셔도 다 즐겁고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봐주시고 연애는 괴로워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문화뉴스 짠! 감사합니다. 아, 역시 센스가 장난 아니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연예인 괴로워 많이 보러 와주세요. 오늘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네, 앞으로도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예인 괴로워 화이팅! 화이팅! 문화뉴스 화이팅! 화이팅! 문화생활엔 문화뉴스! 야, 옷 이쁘다. 이거 작년에 네가 사준 거야. 아, 그래? 야! 앞머리 잘랐네! 내가 앞머리가 어딨어? 앞머리가 왜 없어? 어이구, 어이구. 여기 앞머리 있잖아. 여기 앞머리. 야, 야, 야! 하지 마! 내가 다 같은 소리 하지 마! 여덟 개! 아, 됐어! 기대한 내가 바보지, 진짜. 미안. 아, 됐어!